9장 보면은 자왈 천하 국가도 가균야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되 중용은 불가능야니라. 천하 국가도 천하의 그 내가 천하의 그 국가도 가히 고르게 하며 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바로 고르게 하는 것. 균이라 그랬죠? 계시편에 논어 계시편에 나옵니다. 계시편 제1장에 고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정전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고루어야 백성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화합하는 정치.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해서 균화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균등하게 정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전법으로서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장록도 가사에 말 아무리 훌륭한 저 벼슬자리에 아무리 많은 노구로서 나를 준자 하더라도 아유 나 그거 싫어. 평형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그죠? 이것도 가히 사냥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사냥할 수도 있다. 또 아주 그냥 날이 시퍼렇게 산 날, 선 날, 칼 위에 백인이라 막 하얀 날이니까 우리는 이제 시퍼렇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퍼란 칼날 위도 가도 가히 밟을 수 있으며 무당에 막 그 위에서 막 춤도 추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도 다할수 있다. 그런데 중용은 불가능이라. 선생님 뭐 중용이라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중용의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쉴새 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라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전국시대의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 그 니네 성인도 그런 거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야, 그런데 어떻게 한테 우리한테 뭐진 정치 하라냐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얘기하니까 맹자가 그때 제기한 것이 사단설이죠. 그저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나 시비지심이나 사양지심을 조금씩 넓혀가면은 언젠가는 인을 하고 예를 하고 그저 인의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용은 불가능이라. 그럼 아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래 어차피 나 못하는 거야. 성인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이 아니라 열심히 더욱더 그죠? 조금도 한눈 팔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건데 과도하죠? 과도한 주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나머지 해석을 거기 보면은 주자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보면은 그 옆에 219쪽에 보면은 자, 여기서 뭐, 그, 주자는 균이라라고 하는 것은 평치하라라고 표현하는데, 편안히 다스리는 것이던데, 정확하게 보면은, 균전법. 다시 말해서, 정전법에 의한 그 다스림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려서 볼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자라고 하는 것은, 천하국가 가균, 장록 가사, 백인 가도. 그러니까 천하국가도 가히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이 다스렸던 정전법의 원리를 아는 거죠. 지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록도 가히 사양한다는 건 나보다 더워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양할 줄 아는 것. 그게 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인도, 막 시퍼렇게 선 날도 가히 밟을 수 있다. 그 용. 그래서 지인용 세 가지의 일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천하의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개 기어 일편이라 다 어느 한쪽 편에만 그 치우쳐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지근이 영능면자는 개 조기 능지연이와 그래서 그저 힘 가깝게 그저 가까운 것을 그 자리한다라는 힘입니다. 가까이에서 그저 힘입어서 영능면자 능이 힘으로써 능이 힘쓰는 자는 다 좋기 바로 그 능하거니와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다음에 힘써서 행하면은 그세 가지 일은 능이 하겠지만은 지어 중용하여는 중용에 이르러서는 수약 이능이나 그죠? 얼핏 보면은 참 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연이나 비 의정 인숙이 무일호 인욕지 사면 그래서 의리를 자 정미하고 의로 따로따로 해석할까요? 의롭고 정 의리를 아 의리를 정미롭게 해야 되겠네. 의리를 정미롭게 하고 그다음에 인을 잘 익혀서
한 터럭이라도 그저 인욕의 사스러움을 없게 한다면, 그죠? 없게 한다면, 그 다음에 없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죠? 불능금년이라 능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터럭의 사스러움이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난이 이르되 어렵기는 하지만은 쉽지만은 중용은 이난, 중용은 참 쉬울 것 같은데도 바로 어려우니, 차민지 소위 선능이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능한 자가 드물게 된 까닭이니라. 자,